제가 또 인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부작용은 일요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까지 다 찍어야 되나? 그냥 찍는 거야. 아니 뭐 남들 다 맞으니까 다들 고열에 시달리고 있더라고 지금. 되게 아프다 그러던데. 어떻게 무서워. 자기 이따 촬영도 가고 일도 해야 되잖아. 너무 강한 것 같아. 이거 맞고 나서 이 촬영 가고 이따 저녁 운동도 가야 되잖아. 하루 스케줄 원래 다 쉬지 않아 자기야? 주말이 빡빡하냐. 근데 진짜 자기 잘못되진 않겠지? 나 잘못되면은 아이고 세 번째 서랍장에 뭐 있어? 유서랑 다 있거든? 계좌번호랑 다 써있거든. 비밀번호랑 계좌번호? 아 비밀번호 뭔 거야? 일단 나에겐 어떤 부작용이었지. 아니 그 열 안 난 사람도 많대. 저항력이 센 사람들한테 몸이 허약하거나 면역 약한 사람은 자기! 자기잖아. 몸이 허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 자기 거는 얇더라고. 이따 밤에 내가 만약에 몸에 안, 열이 안 나면은 오늘 소주 파티. 미친놈이다. 나 오늘 소주 파티 한 번. 여기 오니까 남편들이 다 와이프랑 이렇게 같이 여기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쫄보인가 봐, 쫄보. 어? 자기도 똑같잖아. 혼자서는 쫄려서 못 오겠어. 이게 뭐 되겠어? 이거 잠깐 보내 같은데. 누구야? 자기 이 모습 보고 전화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었나? 그때 이렇게 생겼었어. 언제? 기억 안 나? 나도 오늘 내 거울 보고 모습 보고 깜짝 놀랐잖아. 이게 어디 가니? 저기야. 이게 누구야? 이 사람 어디였어? 어? 제가 아픈. 아팠어. 어디까지 찍어? 자기야, 우리 애기가 배울 것 같아. 후리한 게 있잖아, 저. 아재가 되면서 양말 벗고 싶잖아요, 저도? 자꾸 식당에서 양말 벗지 마세요. 예방접종 혼자 있지 말고, 나는 어르신 안에 이거 혼자만 있어도 되나 보다. 혼자 있고 싶어. 너무 힘들잖아, 이 방에서. 근데 사무실이 안 좋아. 장난해? 그냥 나보고 하라고 해. 아니, 자기야, 내가 원래 하려고 했어. 왜 저래? 내가 하려고 했어. 지금 백신 맞은 지 10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직 막 열이 나거나 이러진 않는데 근육이 아파오기 시작하네. 오늘 운동도 안 했는데. 그리고 눈두덩이에 조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수염이 계속 자라. 이거 부작용이 대박이야. 그냥 내 수염이 자라는 건가? 제 친구들은 다음날에 다 막 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다음날에 열이 오를지 제가 또 인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출근길 난 고속도로를 향해 달리지. 날씨가 더럽게 좋아. 자 여러분, 얀센을 맞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야, 또 벌써 월요일이야. 주말이 다 지나가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뭐 크게 막 열나지도 않고 막 두통이 오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자다가 새벽에 살짝 미열이 있는 정도.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는 다음날이 가장 아프다는데 쉬어야겠다 했는데요.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일을 또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운동은 못할 것 같아. 온몸이 운동한 것처럼 지금 근육통이 생기네. 다 쑤셔요 온몸이. 최고의 부작용은 일요일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출근이 하기 싫다. 이것이 월요일이구나. 나는 병에 걸렸구나. 코로나가 아닌 머리병.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 얀센을 맞고 나면 얼굴이 날이 갈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아. 그냥 못생겨지는 것 같아. 세 번째 부작용이요? 수염이 막 자라. 이거 학회 보고 된 거야 이거? 저는 지금 얀센 맞고 다음 날인데 뭐 크게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근육통인 거 빼고. 오늘 최고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일하기가 싫다. 하지만 일을 해야지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자기야, 몸은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래? 어. 자기 나한테 아프다고 그랬잖아. 언제 그랬잖아?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해야 밥도 잘 차려주고 위로도 해주고 보살핌을 당할 거 아니야. 아파야지 내가 제대로 대접받는 거야. 건강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요번 기회에 많이 느꼈어. 다행이다. 여하튼 우리 이거 맞으려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크게 없었어요. 뭐 열이 오르지도 않고 두통이 오지도 않고 타이레놀 3김에 그냥 좀 먹었어요. 너무 아까워서 한번 뜯긴 뜯어야 되니까. 몇 알 먹었죠? 두 알? 이것도 그냥 주변에서 다 먹으라 그래가지고 열 없고
그냥 살짝이 맞은데 근육통이랑 살짝이 어지러움? 요거 부분. 그래서 내 생각에 요번 영상 하지 않을까. 진짜 아파서 좀 들어 누웠어야 되는데 이거는. 썸네일 이런 거 쓰고. 썸네일 이런 거 하나 쓸까 이렇게? 어? 썸네일만 이렇게 하나 쓸까? 아니 이거 어디다 올릴 거야? 아니 한 개 그리고 유부남 분들 중에 만약에 얀센을 맞았다 2박 3일은 아프십시오. 왜죠? 그래 와이프가 잘해. 이건 노하우. 이상 재벌이었습니다.